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주차가 아주 어렵다 해가지고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주차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차 구역선, 운전석 손잡이. 그 다음에 핸들 반바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가 왼쪽에 보이는 검은 차, 그 옆에, 검은 차 옆에 오른쪽에 주차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주차 구역선을 A필러와 대시보드에 요 라인 보이죠? 요 라인에 딱 맞춰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 라인이랑 딱 맞춰서 들어가면 1m 정도 떨어져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 운전 손잡이 보이죠? 이 사이드 미러에 이 손잡이가 내 왼쪽 어깨보다 약간 앞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여기에 내가 주차하고자 하는 위치에 들어갑니다. 자, 실제로 여기 보면은 주차구역이 있죠. 여기 오른쪽에 운전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운전자가 똑같이 손잡이를 여기다 맞추시면 돼요. 아니면 요 흰선 보이죠? 흰선을 창틀에 한 4분의 3 정도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들어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 뭘 기억하라고요? 핸들 반바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오른쪽 나가는데 오른쪽에서 혹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오는 거 확인하시고 진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손잡이 보이죠? 손잡이를 내가 주차하고자 하는 곳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차하는 곳에 보이면 딱 보이죠? 자, 위에 하얀선, 밑에 하얀선, 여기가 내가 주차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 손잡이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죠? 이 손잡이에 들어간 상태에서 후진 넣고 다 돌려서 들어가면 주차는 한 번에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보시고 왼쪽 보시고, 자, 보시면 한 번에 스탑, 그 다음에 원위치하고 들어갑니다. 뒤로. 자, 아주 쉽죠? 손잡이만 내가 주차하려는 곳에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방금 주차하는 거 잘 보셨죠?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반복하시면 누구나 쉽게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